심했다.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식은땀이 난다. 머리가 핑 돈다. 뭘 잘못 먹었는지 탈이 나서 한동안 죽만 먹었다. 며칠 만에 너무 허기가 느껴지기에 이제 좀 나았나 싶어 초밥을 먹었는데 그게 또 잘못됐나? 아,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그런가? 찬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무리했나 보다. 미열 때문인지 온 몸이 따뜻해졌다. 가끔 사람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스스로를 진단한다. 일주일 동안 약 먹고 다시 병원에 오라고 해도 며칠쯤 먹다가 멀쩡하다 싶으면 약도 안 먹고 병원에도 안 간다.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걱정 말란다. 내 몸에, 마음에 병을 키우는 건 나 자신이다. 눈에 띄게 무리하는 게 보이는데 이 정도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면서 버틴다. 병이 나은 것과 나은 것 같은 기분은 다르다. 마음이 괜찮은 것과 괜찮은 것 같다고 느끼는 건 엄연히 다르다. 함부로 판단하면 결국 위험해지는 건 나다. 어쩌면 이미 아팠고 그만 아프고 싶었기에 그때 나는 멀쩡한 척이라도 해야만 했다. 말야 너 하나
쓸쓸해서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가 봐. 우리 그만 아프자. 사랑해놔도 약속해줘. 우리 그만 아프자. 그러자 우리.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이기찬의 우리 그만 아프자 였습니다. 그만 아픕시다 여러분. 지금 여름인데 음식도 조심해서 드셔야 하고요. 마음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탈라면 꼭 병원 가시고요. 약도 챙겨 먹으라고 이렇게 처방 받은 대로 잘 챙겨 드셔야 하고요. 몸도 마음도 정말로 방심하는 순간 위험해지는 거죠. 그쵸? 괜찮은 것 같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마음을 놓고 무리를 하게 되잖아요. 조금 힘든 것도 그것도 힘든 거 맞습니다. 조금 아픈 것도 아픈 거 맞고요. 때로는 이 정도면 참을만 하다고 그냥 넘길 게 아니라 그 정도라도 깨끗하게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정답일 수 있어요. 저도 지금 계속 해결을 다 안 하고 넘어가서 속병을 좀 달고 있거든요. 제가요 장염이 살짝 지금 있는 상태인데 먹는 걸 포기 못하고 초밥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랬습니다. 오늘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 내일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작가님. 자, 오세림님이, 근데 여러분 진짜로 정말 음식이랑 마음도 정말 중요해요. 아셨죠?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괜찮아질 때까지, 진짜 완전히 괜찮아질 때까지 잘 마음을 다독여야 돼요. 그쵸? 괜히 마무리를 배탈로 하지 않기 위해서.